예, 반갑습니다. 김기식입니다. 가급적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맞춰서 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위임받지 않은 권력에 의한 어떤 국정농단 사건이면서 동시에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대규모 이 정경유착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재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갖고 있는 정말 참담한 현실은 이 수많은 재벌 기업들이 이렇게 출연금이나 최순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어느 재벌 기업의 이사회도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은 바도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재벌 총수가 결정하면 회사의 지배구조상에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이런 정경유착을 위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재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야말로 재벌 내부적으로도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와 함께 시대의 과제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여야 모든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문제가 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이런 경쟁법의 어떤 개혁 문제나 순환출자 구조 같은 정도의 선에서만 다뤄졌고 실제로 핵심적인 재벌 문제가 의제로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민주화 없이는 그러니까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벌 중심의 이 경제구조 또 재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와 기업의 혁신도 불가능하고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동시에 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재벌 체제의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도 그다음에 국가경제의 균형성장이나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반드시 재벌개혁을 이제 이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제문 초반에도 설정했던 재벌개혁의 필요성의 첫 번째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서 보여주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구조는 이제 3% 이하의 저성장 국면에 고착화되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자료에 적시했습니다만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 규모가 2008년도에 30대 기업 기준으로 206조에서 지금 551조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 100대 기업 기준으로 하면 258조에서 696조로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해서 이른바 기업 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 유보금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 상장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전체 상장사의 2014년도 전체 당기 순이익 83조 중에서 30대 기업이 60조, 그 다음에 100대 기업이 73조 등 일부 소수 대기업의 어떤 이익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기업 저축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국가 채무는 제가 그 통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가 채무가 2002년도에 약 133조에서 2015년도에 590조로 증가를 했고요. 가계 부채는 2002년도에 464조에서 지금 작년에 1200조, 올해로 하면 아마 1300조,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국민 소득의 증가율과 가계 소득의 증가율, 기업 소득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것이 되게 비슷했던 반면에 지금에 있어서는 기업 소득만 증가하고 있지 가계나 정부의 소득 증가율은 대폭 하락한 것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국가 경제 전체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만 증가하고
국가와 가계에는 적자, 다시 말해서 빚더미 경제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80년대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이 약 487조였는데 지금 현재 92%, 그러니까 487%에서 92%로 기업의 부채 비율은 내려간 반면에 가계의 부채 비율은 1980년대 22%에서 지금 자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51%까지 상승해서 기업은의 재무 상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가계의 부채 비율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대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분에서 이 수치를 보게 되면 1980년에 대기업의 고용 포션이 46%, 중소기업이 54%, 대개 비슷한 한 10% 정도 차이에서 했습니다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20%대로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1980년 대기업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대체로 한 95% 전후한 정도의 임금 수준,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1980년의 경우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두 배로 벌어질 정도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과 중소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소위 이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와 같은 재벌 중심의 이 경제 구조로는 소수 대기업만 이익을 가질 뿐이지 이 중소기업 혹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로 이 재벌체제의 문제점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체제의 사업구조상의 특징은 수직계열화, 그 다음에 다각화, 협력업체의 하청기업화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한국경제 혁신이나 재벌기업의 혁신 또 혁신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나서 벤처 육성 정책 이후에 창업된 IT 기업 중에서 독자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장한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앱젠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 재벌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반면에 벤처기업 초창기 때 유망업종, 성장기업이라고 얘기했던 인터파크 등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들은 지금 현재 성장의 한계 직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기업들이 이 영역에 다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요. 지금은 이제 뭐 다음 카카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만 여러분 싸이월드 다 사용해 보셨겠지만 한때 SNS 시장을 석권했던 게 싸이월드입니다. 이 싸이월드는 벤처기업에서 시작돼서 SK텔레콤이 인수할 때 대박이 났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SK텔레콤이 이것을 재벌체제에서 관리에 들어간 뒤에 3년 뒤에 싸이월드는 망했습니다. 지금 싸이월드는 존재하지조차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하버드에 있으면서 소위 벤처붐 과정에서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삼성전자, 삼성 SDS 등 삼성의 최고의 인력을 선발해서 만들었던 이삼성이나 이삼성 인터내셔널과 같은 IT 기업들, 삼성 IT 기업들이 3년 만에 다 망했고 그 망한 기업의 손실들을 그대로 삼성의 계열사들이 인수해서 소위 이재용 씨의 손실을 다 메꾸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혁신 기업이 현재의 재벌 체제 하에서는 성장은 고사하고 유지조차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인재, 인적 자원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분야야말로 사실은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두가 다 평가하듯이 전 세계에서 다른 모든 IT 영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우리처럼 모든 재벌 기업이 SI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왜 SI 업체를 다 재벌 기업이 가졌냐? 재벌 총수의 자제들이 SI 업체에 지분을 놓고 그 SI 업체에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그 지분 가치를 높여서 삼성 SDS처럼 소위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모든 SI 업체들을 다 재벌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SI 영역을 다 재벌이 독식한 조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 용역 노가다가 되고 SI 업체들은 다 이 재벌 SI 업체들의 하청 업체가 되어서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런 재벌 중심의 체제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제왕 중심의 오너 중심으로 한 어떤 재벌들의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 또 위계적인 어떤 문화 또 과도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적 재벌 기업 내부적으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단종 사태 안전 문제로 인해서 휴대폰이 단종되는 최초의 사례가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에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원인조차 왜 이 폭발 사고가 났는지를 현재까지도 삼성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무엇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삼성의 경직된 조직 문화, 목표 지상주의, 오너가 명령하면 무조건 그것의 일정을 맞춰서 생산해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소위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이 현재 삼성 이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런 조직 운영 방식, 기업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재현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처럼 현재의 어떤 재벌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 내부에 있어서의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재벌 체제의 재벌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공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재벌 기업의 이익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고 중소기업의 상당 숫자는 지금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의 하청기업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중소기업의 이런 만성적인 어떤 적자 구조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누려야 될 이익을 재벌 대기업들이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재벌 대기업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소위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경제 구조로부터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이런 재벌 중심의 체제로는 우리 경제의 허리 그다음에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번째로 국민 경제의 어떤 균형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 개혁 조치로 소위 재벌들의 이 비관련 다각화된 문어발 경영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2008년도 이후에 다시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약 900개 정도 됐던 재벌 계열사들이 지금 1600개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경제민주화 영역이나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골목 상권 중소기업 영역의 침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재벌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재벌 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나 중소기업 영역 침해라고 하는 것이 재벌 3, 4세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 창업자 세대나 2세까지만 해도 재벌 일가라고 해봐야 10명 안쪽이지만 재벌 체제가 3세, 4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재벌 총수 일가가 LG의 구씨 일가 정도 되면 수십 명에서 심지어 100명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재벌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서 다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등의 업무를 경영
지위에 가게 되는데 이들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킬 능력이 없다 보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소위 국내 내수 시장 속에서 소위 재벌을 배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고 그것이 바로 골목상권의 침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진 부회장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마트의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진출해서 수조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모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중국의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수조 원의 손실을 지금 국내에서 소위 복합 쇼핑몰이니 유통 업체니를 확대하면서 국내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쟁을 할 능력이 없는 재벌 3, 4세들이 경영을 승계받아서 해외에서 돈벌이를 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국내의 내수 시장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지금 재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재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재벌 개혁의 필요성은 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반칙과 특권, 특혜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산의 나 경영권의 승계 과정에서도 CBBW의 저가 인수라든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어떤 편법이 자행되어 왔고요. 저도 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이른바 전과가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서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보다도 아마 그 전과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서 거의 전과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만약 외국에서 일했다면 이들 중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은 재벌기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재벌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해외 본사를,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못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와 같이 이번 재벌 총수들의 위법과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조건에서 재벌 기업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을 경우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재벌 총수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엘리엇이 삼성전자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을 하면서 나스닥 상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100%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나스닥을 상장해서 국제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그럴 만한 실적이 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들 중에 단 하나도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증시에 상장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상장하게 되면 미국의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의 재벌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재벌 기업에게 주고 있는 특혜를 가장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재벌 기업들의 낮은 법인 세율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이번 여름에 논란이 됐던 전기료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료금이 OECD와 비교했을 때 산업용의 경우에 특히나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 산업용 전기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 지금 조사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IMF 경제 위기 이후에 15년 동안 낮은 산업용 전기료에 인해서 대기업들이 누린 소위 전기료 할인 혜택이 무려 연간 20조, 지난 15년 동안 300조의 혜택을 누렸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산업화 단계에 있어서의 각종 특혜 구조가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삼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재벌 해체를 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런 재벌을 해체시킨 전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재벌을 해체시킬 수 있는 합헌적인 법률적 수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위 우리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조선과 같은 이런
주요 5대 기관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재벌 체제를 해체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의 인수 주체나 혹은 경영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재벌 해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저의 입장은 현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히 5대 기관 산업에 있어서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 긍정성은 유지 확대하더라도 앞서 지적했던 재벌의 특혜 구조를 혁파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위반되는 이런 각종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시장 경제가 정말 공정한 시장 경제의 틀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재벌 개혁의 주요한 내용들은 소유 구조,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공정한 시장 경제의 룰을 확립하고 재벌에게 주어져 있는 반칙과 특권, 특혜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구조 개혁의 핵심은 지금 재벌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왔는데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또 재벌 체제를 유지시켰던 기존 순화 출자 구조를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정경유착에 대해서 기업 내부적인 어떤 견제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일대 개혁하는 혁신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분산되어 있던 게 지금 이제 상법으로 일원화됐습니다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금융회사만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자산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어떤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재벌기업이 갖고 있는 한국 경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저는 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처럼 소위 상호출자 제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집단 지배구조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위 가장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제도 개혁들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투표제 또 다중대표소송제 등 소위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 개혁 방안들을 모두 다 담는 이런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시장 범죄, 다른 범죄는 몰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문란케 한 반시장 범죄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이사의 자격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하고 또 이사의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재벌의 이 황제적 경영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이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이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횡령, 배임과 같은 이런 범죄가 만약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있었다면 도대체 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겠냐?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업집단 지배구조법을 통해서 한국 자본주의를 정말 제대로 된 시장경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경제 공정성 확립에 있어 전 제일 중요한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혹은 주요 이 경쟁법 위반 행위, 다시 말해서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일가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중요한데 경제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체형을 가한다 하더라도 경제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징벌로 통해서 내야 되는 부담이 커야만 이 경제범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징역 1년 살고 10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범죄 행위를 해서 징역 1년 갔다 오더라도 100억의 이익을 벌려는 범죄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하면 200억을 물어낼 수 있어야만 이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를 어떤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감면이라든가 값싼 전기료와 같은 산업화 단계에서 재벌에게 집중되었던 이러한 특혜구조, 또 삼성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이러한 어떤 재벌특혜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